성령의 말씀 읽겠습니다.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지금 소리 받은 박복신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, 우리 그 명장 협회가 거의 지금 3년 만에 이제 송년의 밤을 맞이했습니다, 여러분. 정말 오늘 날씨도 많이 춥고 상당히 길도 미끄럽습니다만은 오늘 여기를 꽉 메우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즐거운 시간, 오늘 수상하시는 우리 명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최우수상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송년의 밤 멋진 밤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30초 안 지났죠?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다음은 저희 윤재한 명예총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3년 됐는데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 앉아서 이 계신 분들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 진실된 애국자가 누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 재창조하고 이런 자리에 오셔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더 기량을 만드셔서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명장과 명인이 대우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지금 그 박상훈 이사장님하고 우리 박복신 그 총재님하고 그런 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더 힘내시고 지금 이 모습이 나중에는 더 큰 곳, 엄청난 그 체육관 같은 데서 국가 행사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박혜양 명장 협회 회장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 고해 안도시더 감사합니다. 저 이게 웃기는 게 있죠. 초등학교 아들 시험 치는데도 45분 주는데 30분 시부르라까지 하는 말이 옵니다. 우리 이제 앞에 회장님은 다 좋은 말해서 지금 간단히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여성분들 참 많은데요. 제가 들고 싶은 단 하나입니다. 우리가 100년 묵은 산삼 10뿌리 먹는 것보다 마누라 잔소리 한번 안 듣는 게 남편 건강을 위한다고 했기에 무조건 잔소리 하지 마서 이 남편분들 박수 안 치니까 제가 좀 겪으면서 느꼈는 게 있습니다. 이 대한민국 그 명장협회를 이끌어까지 박상근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열정하죠. 열정. 열정하면 태양도 젖닦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열정입니다. 지금 이래까지 그려 만들어 오실까지 우리 박상근 대장 어느 정도 열정이었냐. 저 인천 앞바다를 태우고 이 초겨울을 태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태양까지 태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명장협회를 이끌어 왔습니다.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시다. 그리고 남자분들도 우리 여성분들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. 부인 나이 묻지 말고 생일 물으시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. 제가 만약 빗물이었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명장 모든 분들 아픈 가슴을 씻어주고 제가 만약 태양이었다면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드리겠지만 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인지라 우리 회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사랑밖에 없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몇 분 빠신 분이 전통 명장님들 이제.